이제 부상입니다. 적극 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옆전에 무슨 적꼭지, 속꼭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들어간 돈, 실제 들어간 것은 적극적 손해다. 적극적 손해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죠. 치료비, 치료비, 치료비. 이 구조수색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족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유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강고해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시민강고비용 하잖아요. 나왔네. 피해자가 혼수 상태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네. 이제 그 저기 같은 경우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참 제일 애매해요. 사회 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사실은 요거는 답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얼마가 사회 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일 것이냐. 상당히 그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한바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지금 기준이나 우리 약관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회 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다, 비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길래 요런 문구를 적어 넣어가지고 법률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더니 바로 이런 지에 거절당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사회 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비용이라는 문제는 이말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것은 법률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어쨌든 우리 약관에서는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사회 통념상 필요 또는 너무 이렇게 금액이 크다거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연 정도로 봐야지 얼마가 과연 필요 타당한 실비. 사실 구조수색비가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인정한다라는 취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치료 관계비. 치료 관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사실은 치료비라는 것이 맞죠. 치료 관계비는 이제 간병비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플러스 식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치료 관계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치료비 맞죠. 산재나 쪽에서는, 근재 쪽에서는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그 대인배상 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다 알죠.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치료비라 한다. 치료비를 모르지는 않을 거니까 요건 넘어가는데, 치료비 중에서도 치료비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 옛날에는 상당히 그 시험 문제도, 손해사정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매우 중요시했어요.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상당한 비중을 뒀는데, 그 이후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손해사정을 해요. 치료비 보험,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은 일일이 담당 직원이 저기를 합니다. 이건 인정하고 이건 불인하고.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보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돈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치료비 청구를 병원에서 500만 원 청구했는데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당신 400만 원밖에 못 주겠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 힘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 해요. 다 하니까. 사실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야지 그냥 굳이 다할 필요까지는 없다. 예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왕증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뭐그 이야기고요.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은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과잉 진료하는데, 옛날에는 신기술, 신약 요거를 갖다 자보 환자한테 많이 적용했어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은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 분류압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전자 자극을 줘가지고 이 저기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골류압이 일어나게 하는 거. 처음에는 이거 인정 안 됐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골유압은 일단 수술해가지고 안에다가 금속판 대가지고 놔두고 지켜보면 될 일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갖다가 거기다 뭐 전기 자극을 주고 이런. 근데 그 문제는 그때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신기술이었고 비쌌죠. 비용이. 이런 부분. 그래서 치료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